본 방송은 욕설 및 성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 노약자께서는 청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쌈자 대면의 우승민! 에이제! 김경진은 없어요. 에이, 새끼. 결혼한 놈, 안 한 놈, 이혼한 놈. 아, 예! 에브리바디! 가수 우승민, 개그맨 김경진, 방송인 LJ가 펼치는 본격 막무가내 명랑연애 팟캐스트. 올빼미 우승민의 삼자 대면. 김경진 또 안 나오는 거죠? 오늘 드라마 촬영 있다고. 드라마요? 네. 걔 자꾸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좀 잘 나가는 척 하려고 구라 잡는 것 같아. 전주 MBC를 지금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주 MBC에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지만. 뭐 얘 대역 지연 또 이 거지 같은 건 또 대역 지연하는 거 아니야 또? 일단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열심히 뛰다 어차피 보니까. 어차피 우리 좀 우리 셋에 가장 배려해 주니까 딴 거 같았으면 이게 약속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좀 배려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LG 씨가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항상 늦게 오다 보니까 경춘선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경춘선 씨한테 전화 왔다면서요. 네, 경춘 전화 왔는데 어차피 뭐 우리는 세 명이서 하기 때문에 경춘선 씨는 뭐 게스트. 또 항상 저희가 모셨잖아요. 근데 경춘선 씨가 저한테 이제 이런 사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경춘선 씨가 알려준 거를 또 이따 또 섹스 앤 더 깊이에서 네, 한번 저희가 하나씩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춘선 씨 등장 이후로 지금 LG 씨가 굉장히 과도하게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니 뭐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욕을 먹는다는 것 보면서 어차피 그분들은 뭐 그분들이 경춘선 씨 사랑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우리끼리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한 놈, 안 한 놈, 이혼한 놈, 올빼미 우승민의 쌈자 대면. 가수 우승민, 개그맨 김경진, 방송인 LJ가 펼치는 본격 막무가내 명랑연애 팟캐스트 올빼미 우승민의 쌈자 대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코너는 우리 LJ씨가 준비하시죠. 네. 첫 번째 코너, 쌈자 대면의 가장 핫한 코너, 집중 톡! 네. 좋습니다. 집중 토론. 아, 이게 또, 이게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건가요? 이게? 이 집중 토론은 항상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네. 아, 근데 주제가, 저희가 쉽게 얘기해요. 조금 애매모호한 주제네요. 저희가 같은 직업 얘기라서.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네. 연예계 검은 유혹, 스폰서 때려잡기! 아, 얼마 전에요. 모 걸그룹 멤버가 자신이 스폰서 브로커라고 밝힌 사람에게 스폰서 제의를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악마의 손. 그 연결고리는 연예인의 성상납과 술 접대 강요입니다. 대중의 인기로 살아남아야 하는 연예산업의 특성상 어려운 재정 형편과 자신의 인지도를 빨리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연예인에게 이러한 스폰서 제의는 뿌리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한 여배우가 성상납과 술접대 강요의 고통을 토로하며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인 지금 연예인의 부끄러운 자아상, 스폰서, 그리고 그 중간에 브로커, 이 쓰레기들 어떻게 때려잡아야 할까요? 네. 참 이게 참 맨 마지막 이 쓰레기들 하는데 우리 쓰레기, 네, 쓰레기랑 맞아요. 쓰레기라면 쓰레기 맞는데 또 이게 이거를 또 이용을 해서 여자 연예인 분들이 또 그렇게 그냥 그걸로 알바식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또 생계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한번 이런 제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요? 아니 그럼 나도 아니 제의 받으면 형도 제의 받을 수 있어. 남자도 그런 게 있다더라고. 남자분도 저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어떤 아이돌 그룹 아이가 이게 뭐 이런 건 찌라시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분이 한 몇 억 정도를 받고 혼자 그냥 한 명을 만나러 중국에 넘어가서 했다가 그게 걸린 사연이 한번 나오면서 예. 근데 이제 그 기사 플레이가 잘 안 났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뭐 저도 이제 정확하지 않아서 중국 아줌마를 만나러 간 거야, 뭐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한 명을 위한 공연. 아, 중국 아줌마가. 중국에는 또 그 부자들이 많으니까. 중국에는 요즘에도 뭐 그런 거 많죠. 생일 파티 때도 뭐 불러가지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아르바이트로 여행 겸 해서 가서 뭐 꽤 돈 큰 액수를 가져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게 좀 저희가 다루기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팀이에요. 이분이 팀이.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제 딱 댓글 같은 걸 누가 이렇게 올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SNS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SNS가 너무 발달돼 있으니까 이 브로커 같은 친구들이 아, 좀 이쁘다 싶으면 쪽지를 보내는 거죠. 이래 대해서 뭐 할 수 있는데 한번 만날 수 있겠냐. 아니면 뭐 소개소개도 만날 수 있고 뭐 진짜 안심하게 누구도 이런 일을 했었고 하면 솔직히 혹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 이게 만나고.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예, 네, 그 친구 여자분 말하는 거죠. 그게 그 친구 얘기예요. 스포츠 투데이에서 기사 1월 25일 날에 난 기사인데. 네네. 지난 11일 걸그룹 타이티 멤버 네. 지수가 네네. 자신의 SNS 그 인스타그램에 네, 맞아요. 맞아요. 자신을 스폰서 브로커라고 소개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네. 다시 공개했죠. 공개했는데 네.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아, 이제 지수의 극성 팬인데 네. 틈틈이 만나고 싶다며 한 타임당 200에서 300만 원까지 주겠다. 근데 요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하지 않자 네. 브로커가 아이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요유 하면서 막 계속 껄떡거린다더라고. 네, 저도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니 한 타임이면은 뭐 몇 시간을 그러니까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 타임이라고 하면 한 시간 만나는데 네. 2, 300만 원 준다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성 접대를 떠나서 만나는 데만 불러드린 데만 한 2, 300씩 주는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해도.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걸 들은 적 있어요. 뭐 제가 뭐 말씀은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만나서 밥 먹고 술 먹는데 그냥 5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뒤에 애프터는 또 따르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명단이 쫙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 안 하는데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나는 예, 얘기를 못하겠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아는 사람 건너 그 약간 뭐 건달 같은 양반인데 네네. 그 강남에 네. 뭐 이제 술집 같은 거 하는가 봐. 네. 별로 친하진 않은데 한 두 번 봤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그 영화배우 누구랑 좀 친하냐고 네. 아 그렇게 뭐 그닥 친하진 않고 뭐 얼굴 정도만 안다고 아 여기 뭐 누가 회장님이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연결되는 거야. 그렇게 한번 만나주면은 뭐 한 3억을 준다는데 좀 소개를 좀 시켜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제가 갈 테니까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30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 진짜. 나 3만 원은 좀 그렇고 30만 원 가겠다. 근데 뭐냐 얘기를 하냐면은 혹한 게 일이 성사가 되면은 섭섭치 않게 나한테 그 사례를 해주겠다 하는 거야.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 얘기를. 그럼 알아야 소개를 해주지. 근데 그리고 그런 거 잘못했다가 그 구속되잖아. 구속. 잘못했다 안 돼요. 그건 좆되는 상황 벌어져. 야, 그러니까 근데 내한테까지도 그렇게 연락 올 정도면은 네.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브로커로 있잖아요. 좀 연예인계 활동했다가 조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타이틀은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 브로커로 움직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형을 만나는데 형이 정말 돈이 많아. 근데 내가 여자야. 어? 어, 야, 맨날 세팅으로 내가 맨날 여자애들 동생 많이 하니까 야, 한 네 명만 데리고 나와봐. 그, 오빠 누구 알아? 누구 알아? 사진 보여주고. 오케이, 네 명 데리고. 내가 딱 나가. 형이 마음에 들어. 그럼 그렇게 붙여주면 스폰서지. 형이 챙겨주면서 사기자는 먹먹하에 세컨으로 붙여. 그래, 아니, 그래. 옛날에 영화배우 누구 있었잖아. 그, 한, 잘 나가다가 한번 그, 우리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네, 그런 분은 은근히 저희가 그, 실명을 걸어하니 좀 뭐한데 그런 게 많았죠. 뭐 성현아 씨도, 성현아 씨도 한번 그런 거 갖다 또 재판을 받았었고.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자. LJ한테 네. 어? 아줌마가 네. 중국의 아줌마가 네네. 만나기만 해도 네. 자, 3억을 준다. 아 근데 저는 그건 때려주기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못생긴 완전 잘하게 생겼는데. 아니 저는 못 형 나는 못생긴 여자라고 난 단 1분 1초도 못 있어요. 중국 아줌마인데 네. 완전 예뻐. 네. 몸매도 완전 예쁘고 중국 아줌마인데 네. 딱 보면 10대 정도처럼 막 완전 나이는 몇 살인데? 실제 나이는 60. 60.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폐경 아니야? 아, 실제로 보면은 한 18 정도로 보여. 완전. 근데 60. 개동안이지, 개동안. 60? 어. 아니, 상상나 필요 없고, 만나기만 해도 2억을 줘. 중국에. 네. 혼자 와야 돼, 그 대신. 아, 근데 그 위험하죠. 어? 근데 만약 안전빵이라고 하면. 그치. 근데 그거는 솔직히 고민 가겠다. 그건 고민 가겠다. 고민, 만약에 고민해. 그럼 좋아, 너무 이쁘다면. 좋아, 4억. 4억? 4억이면 고민할 거야. 아, 그거는 뭐, 한번 봐서 사진도 보고. 10억, 10억. 콜. 10억. 몇 그러니까 시간? 10억에 뭐, 한, 막, 14년, 20, 20년, 이런 거 아니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사람인지라, 이 돈의 유혹에, 그래. 항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유혹은 항상 우리가 당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 생각해봐요. 우승민 씨 지금, 결혼했잖아요. 정말 이뻐. 전지현 씨급이야.
중국의 배우야. 어. 아니 미국의 배우야. 어. 안젤리나 졸리가 어. 오승민 씨 너무 우르팍 때부터 팬이었다고. 어, 계속 빨리 예. 얘기해봐. 50억 준다고 오라고 해. 안 가. 에이 이렇게 먼저 나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 병신 만들어놓고 자기는 그냥 빼요. 하지만 안 간다고 내가 엄청 그냥 간다. 나한테 물어보고 보여. 야 같이 갈래? 난 안 간다니까. 야 형이 5억 대주니까 같이 가자고. 안 간다고. 지금은 얘기하지 형. 나도 결혼했으면 나도 100% 안 간다고 그래. 왜 흥분해? 나 안 간다고. 형 진짜 양아치 같아. 변했어. 나는 찐다 그러고 봐. 와이프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있잖아. 어? 50억 준다고 해도 안 간다고? 50억 안 가지. 와, 대박이네 진짜. 어? 형은 진짜 봐봐. 어? 어? 형은 진짜 이제 마지막이야. 형 끝물 탔어 이제. 그런 캐릭터 아니라고. 아니 봐봐봐. 우리가 이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항상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고 유혹을. 어?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응? 생각 안 나면 얘기하지 마. 생각이 안 나. 어, 애들이 막 치지 말고. 어. 근데 이런 게 문제가. 근데 아니 어. 남자들도. 심지어 남자들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모 그룹 회장님들이 그런 분들만 가는 룸사롱 같이 시크릿한 룸사롱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연예인들이나 연예인 지망생 연습생들이 탁탁 와서 돈을 탁 하고 술값이 빨리 먹고 그런 마담도 유명한 사람 내가 한 명 아는 사람이 있거든. 진짜 양아치야. 정말 애들한테 보면 애들 다 돈으로 보다 이쁘게 생겼어. 지나가다도 이게 몇 피야. 지나가다가도 아유 뭐 너 여기서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툭툭 치고 지가 키워준다는 식으로 거의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브로커 느낌이네. 브로커. 네, 브로커 느낌이고 이거는 진짜 너무 대놓고 한 거지 얘는. 아니 근데 만약 나는 이게 또 이게 성상납이라는 것도 또 반대로 이런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선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연예인 누구랑 굉장히 친해. 걸그룹 굉장히 친하다고. 진짜 친오빠 동생처럼 친하다고. 근데 내가 또 임대웅 PD랑도 친해. 네. 우리 같이 술 마시는 자리에서 네. 어, 임대웅 PD가 아, 그 걸그룹 내가 너무 팬이라고 어어. 한번 보고 싶다고 어어. 그래 너 아, 그럼 난 나랑 친한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해가지고 불렀어 내가 그 친구를 불렀다고 불렀는데 술 마시다 보면은 소주도 한 잔 따라줄 수 있고 둘이 눈 맞았다고 둘이 아니 그냥 소주도 한 잔 따라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기분 좋게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이 친구가 아, 나 성상납 당했다고 어?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어? 그건 성상납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야. 술 접대지. 성은 섹스가 연관되고 아. 몸을 섞어야 되는 2차성 발언인데. 근데 그거는 그냥, 아, 이럴 수는 있지. 여자애들이. 아, 짜증나게. 숨녀빠 뭐 자기 무슨 PD들하고 뭐 접대하는 자리인데 자기 불러가지고 술 따르고 아, 존나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봐봐, 그럼 좋아. 그러니까 좀 더 살을 더 붙이자고. 근데 임대웅 PD가 취했어. 취했다고. 그래서 취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 근데 라이터가 딱 떨어졌네 바닥에 라이터를 쪼으려다가 소리 쳐가지고 모르고 이 여자 다리를 이렇게 좀 만졌다고 성추행 성추행이니 성추행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잖아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이럴 수는 있지 이건 오해 소지가 되지 만약에 그 여자애가 술을 안 먹고 임대웅 PD가 있었고 근데 술 안 먹었는데 좀 가까우니까 야 너 갈 때 우리 임 PD님 좀 모셔다 드려 이거면 약간 성상납의 약간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갈 수가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라이터도 차에서 떨어지고 만졌어. 임대웅 좆대는 거지. 그런 상황인 거지. 어? 형도 좆대는 거. 맞잖아요. 그 상황은 맞죠? 연결되는 거지. 근데 봐봐. 우리 사람의 근본을 볼 때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아, 이건 오해일 수도 있다 할 때 결국에 그 여자가 그렇게 느끼면은 그치. 끝나는 거잖아. 만약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런 적 있었어요. 저 아는 형이 이제 클럽 사장인데 이 형이 이제 술을 되게 먹었어. 우리랑 자리랑 있었는데 내가 직접 봤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원래 아는 여자애야. 내가 너무 반가워서 아, 예를 들어서 미진이야. 아, 미진이 왔어 한 다음에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가슴 위까지 손까지 장난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CCTV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벌금 900만 원에 합의 봤어요. 네가? 아니 아는 형이 그 CCTV를 하니까 만진 게 된 거야. 폭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장난으로 그냥 위에가 거들어 아이고 막 이렇게 한 거야. 너무 친해서 근데 그 애가 너무 불쾌하다. 사람들 앞에서 그랬다. 원래는 그렇게 하고 논대 둘이. 그러니까 이제 봐봐.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사람인 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스폰서들은 완전 초면에. 이렇게 돈을 목적으로 지금 만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나는 이것을 분명히 스폰서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고. 분명히 여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아르바이트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 아는 동생인데 일을 몇 년 동안 안 해요. 근데 막 별의 별거 다 하고 다녀요. 살 거 다 사고 막 이런 여자애들 주위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또 애들이 또 직접적으로 하고 막 나는 뭐 쟤랑 잤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잤다 쟤 어떤 애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그 친구들 진짜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이 진짜 강남 바닥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모 학교는 모 대학교 연예과나 이쪽 방송연예과 애들은 심지어 술집에 나온 애들도 진짜 많이 봤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냥.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이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나 만드는 거야. 모임을. 네. 어? 스폰서 가능한 저거 무리 한 무리. 우리는 스폰서 안 가능한 무리 해가지고 그 가능한 연예인들은 그 공개를 하는 거야. 네. 나는 뭐 스폰서를 받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싹싹싹 올려놓으면은 네. 이제 이런 스폰서들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거기 근데 이제 찔러볼 수 있겠지. 사람 꼬시기 나름이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들이 뭐 몸을 판다. 이 사람들의 만남을 원해서 즉석 만남을 원해서 돈을 번다는 걸 처음부터 계획을 짰던 사람이 아니고 만약 이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진짜 완전 빵빵 유명해졌어 봐. 그러면 생계 유지가 되면 아이 야 좋다고 저런 돈보다 내가 버는 돈이 더 많아. 야 그 새끼 먹으라 그래 내가 술 산다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얘네가 하면서 아니면 방송이 진짜 너무 올라갔다가 씀씀이 커졌다가 막 하다가 좀 내려오면서 추락선을 타면서 얼굴은 아는데 돈이 없다든가 회사를 치지 못하든가 이게 연예계인데도 이게 생계 유지가 문제가 된다니까 연금 같은 거 드러나야 돼 연예계도 연예인들이 왜냐면은 그래, 불쌍해 잘 나갈 때는 그래. 굉장히 큰 돈을 만지지만 또 못 나가버리면은 뭐 사고라도 치면은 기복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막말로 솔직히 나 진짜 뭐 내가 사고해 이혼 한번 한 것 같다 나 3년 동안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사고 쳐가지고 치는 친구들 많잖아 그 네. 영욱이 고영욱이 같은 경우도 또 형님 또 형 친구 있잖아 바로 정은택이나 네. 이런 보면은 지금 찜질방 갈 돈이 없는 뭐 정은택이가 지금 맨날 지금 찜질방 가자고 전화 오고 찜질방 상님하고 좀 어떻게 좀 붙여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상황도 들더라고 아, 찜질방 사장도 또 알아요? 알지 그거 광고 좀 붙여 그러면 우리 거 자 그럼 어쨌든 이 검은 유혹 스폰서는 결론은 뭐 때려잡기 힘드네 바퀴벌레 같은 때려잡기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막말로 대한민국에서 어? 매춘이 불법이잖아요 성매매가 근데도 안마나 모든 이런 데가 다 버젓이 돌아다니냐. 2차 시스템도 있고, 뭐, 노래방만 가도 뭐, 그렇게 하고, 뭐, 2차는 뭐 어떻게 뭐, 어? 뒤로 돈을 줘서라도 가든, 그게 다 되잖아. 근데 그것조차 못 잡는데, 이거 스폰서를 어떻게 잡냐는 거야. 이거는 거의 그냥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이슈거리만 만드는 거야,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어? 좀, 형벌을 좀 높이면은. 그래, 형벌을 높이고, 만약 이런 거 갖고 사형으로 때려버리든가. 그렇지. 어, 하는데, 이게 때 수요를 해주면 공급을 또 받잖아.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애들이 이런 것만 원해갖고, 이런 거 연결시켜라는 사람 많다니까요.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이거,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면, 예를 들어서 형이 스폰서야. 형이 스폰서지. 내가 일하다가 힘들어. 내가 형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아, 승민이 형. 승민이 오빠. 아, 나 미안한데. 이런데. 남자 좀 하나 해주면 안 돼? 거기가 그게 초반이지. 아, 나는 돈 받고 좀 이런데. 오케이. 그럼 해줄게.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와서 하면은. 전화할게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문제는 이거라고. 이게 우리 고 장자연 씨 사건 때 보니까 네. 그 얼굴 공개됐잖아. 네. 관계된 사람들 막. 페이스북에 좀. 보니까 얼굴하고 뭐 다 공개됐던데. 네. 전부 이게 보니까 이게 고위직 관리들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돈도 좀 있고 힘이 좀 있어야 요런 직거리를 한다는 거지. 내가 그 아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같은 놈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요런 거를. 영화 봤어요? 이거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봤지. 내부자들에 보면 그 정치인들이나 그 미래자동차 그 회장이랑 술집을 가는데 그게 우리가 기본 생각하는 지하 1층 룸사롱이 아니잖아. 어? 그런데 보면 이병헌이 쫙 데리고 와서 자기네 소속사 연기자들 쫙 데리고 와서 처음에 벤에서 실어주다가 머리 맞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보내주는 게 그런 게 분명히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거야. 있다니까 지금. 네. 뭐가 문제냐면은 국민TV잖아. 주차장 가보니까 네. 포르쉐는 누구 겁니까? 국민TV 주차장에 포르쉐가 있더라고, 포르쉐가. 국민TV 스폰서 건가 보지. 아니면 임대웅 PD 걸 수도 있어. 이거 스폰서 자기가 자기에게 써놓은 걸 수도 야, 있어. 경춘선이 걸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아, 이것도 막 경춘선이 어? 어? SM 대주주고 막 이러면 진짜 좆빠지겠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것이 세상이야. 그치. 근데 이런 거는 잡고 안 잡고 떠나서 이게 계속 몇번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나는 이제 이거 꺼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보다 더 센 거 나오면 이건 진짜 꺼리도 기사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지겨워. 왜냐면 잡지를 못하는 기사가 왜 자꾸 나오냐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 많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형벌을 처할 거면 이렇게 기사가 날 거면 경찰들도 정확히 수사를 해서 정확히 딱 엄벼를 쳐야든가 아니면 매춘을 없애든가 똑같아. 도박도 불법인데 강원랜드를 없애든가.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봐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가야 돼. 니는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잖아. 사랑해, 나. 안 하니까 니는 스폰서 10억에 지금 팔려가는 거야 중국으로. 뭔 소리야.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50억에 돈 내가 안 팔려가잖아. 형, 내가 분명히 내가 다음 주에 구라루라도 한번 잡는다. 내가 어떻게든 잡는다. 형 미국에 여행 잠깐 가는데 형 헐리우드 쪽에서 형 잠깐 쓴다고 하는데 형 오는 것만 5억 준대. 그때 잠깐만 10초만 있어도 된다. 안 간다고. 아니야 형 변했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를 능가하는 건 형밖에 없어. 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그만해. 나 옛날 얘기 다 까 여기서. 형수 들으란 듯이 까. 왜 그래 도대체. 나 책으로 써와. 너 마음에 지금 사랑이 부족해. 잘 봐. 나 진짜 딱 10년 있다가 LJ 자서전 쓸 때 형 이름이 거의 50페이지야.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어. 올빈 우승민의 삼자 대면 삼자 대면. 자, 두 번째 코너. 사실 요 코너만 빼놔도 네. 팟캐스트 전체 순위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코너. 내가 요즘에 지금 그걸 안 해서 그래. 자. 보이스 푸싱을 안 해서 그래. 우승민의 호러 쉐킷. 좀 더 넣었죠. 오늘의 사연은 병원에서 겪은 황당한 일이라는 아 그래요? 네, 주제를 가지고 짤막한 사연을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감기에 몸살까지 겹쳐서 며칠 동안 고생 중인데 동네 약국에서 받은 약이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한 5에서 7살 정도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복도 끝에서 복도 끝까지 뛰어다니다가 뭐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의 눈은 잡지에 집중해 있고 입으로만 뜨지마 얌전히 있어야 착한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도중에 애가 지가 지 스스로 뛰다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전 하도 기운도 없고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가 야 괜찮나 이게 놀이터가 아닌데 좀 조심하고 해야지 딱 요 말까지밖에 안 했는데 아이 아줌마가 난리를 부리네요. 어디서 남의 자식에게 훈계질이냐면서 응?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지 니는 안 그렇게 컸냐면서 우리 애한테 사과하고 애 엄마인 나한테도 지금 사과해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가 일부러 다리를 건 나쁜 놈이 되더라고요. 옆자리에 다른 아줌마가 보고 참으라고 제 손을 꽉 잡으시길래 별 말 않고 듣고만 있었는데 야 지금까지 화가 안 풀리네요. 감기 몸살 때문에 병원 갔다가 신경과 진료받을 뻔했습니다. 참 그거는 근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네, 나도 이런 아줌마들 많이 봤거든. 저도 많이 봤고 저희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조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KTX 타고 이제 집에 저희 본집에 가는데 조카가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크리스마스라서. 옆에서 아줌마가 KTX 그 특실에서 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나이가 80이었는데 우리 아빠 성격이 진짜 장난 아닌데 조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둘째가 이제 애기 젖주느라고 이제 걔 쓰면서 했는데 좀 칭얼댔나 봐. 그러니까 아, 애 좋아요. 또 뭐라고 두 번째 한 거야. 나 아빠 두 번째 가만히 있었대. 세 번째 또 애가 할아버지 뭐 나 저거 사줘 이랬는데 그 소리에 그냥 되게 조용히 잠잠시켰는데 애 안 시켜 뭐 하실 가정집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뒷면만 이렇게 있다가 뒤에 있다가 욕을 막 하면서 니년이나 조용하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싸움이 났는데 그런데 얘기한 거야. 끝나고 했는데 그거 갖다도 이렇게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별거 그러니까 애기 젖 먹는다 이 엄마 나 저거 사줘 했는데 이것도 근데 나도 이게 그래 원래 자기 자식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 맞아요 그쵸 남이 그냥 그 자식을 볼 때는 그냥 남의 자식이라 나도 우리 애랑 같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난 진짜 애 막 입 막아놓고 이런 막 테이프 붙여놓는 거 아니야 손 테이프로 조용히 해야 손발 묶어놓고 조용히 해야 돼 막 애가 좀 더 들고 나면은 내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이게 밖에 잘 안 나가려거든 지금 애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런데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애가 막 뛰어놀고 막 그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도 엄마하고 아빠가 좀 애를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는데 애 뛰어다니든 말든 그냥 뭐 자기 딴짓거리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아, 좀.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야외나 놀이터나 야외 정도면 상관이 없어 솔직히. 근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기차 안이나 정수를 시켜야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데서는 조용해야 된다고 정수를 해야 되고 좀 조곤조곤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애들한테 일단 가르쳐 주는 게 맞아요. 그게 나 볼 때 가장 교육이 중요한데 나 옛날에 그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내 옆에 어떤 아기하고 한 7살쯤 된 애하고 아빠하고 둘이 타고 있는데 애가 계속 떠들더라고 막 창밖에 보면서 아 저거 뭐지 하면서 혼자 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네. 아버지야 아 아버지야라고 아버지야 아빠야 하는 내가 들어봤는데 네. 아버지야라는 그런 단어가 처음 들어가네요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야라 이걸 누가 잘못 배웠구나 아버지 높임말과 반말하고 이제 섞어서 그러니까, 불렀구나 그러니까 근데 신기해가지고 좀 웃었어. 네. 웃기잖아. 네. 아버지야. 이 반말도 아닌 것이. 애기하면 또 연락 귀여웠겠다. 약간 매기는 느낌이야. 아, 근데 애가 7살인데. 7살이면 그래 예쁠 때는 아니지. 아니면 이럴 수 있지. 사투리야. 아버지야. 이거를 아버지 야로 들을 수도 있지. 서울에였어. 아버지야. 정의. 아버지야. 이러는데. 아버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 아빠는 그냥 뭐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버지야라는 게, 근데 엄마야라는 거 맞아. 엄마야! 내가 물었잖아. 어휴, 엄마야! 이런 것도 있고, 엄마야,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야는 없었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야는 처음 들었다. 아버지야. 그럼 만약에 아씨를 빼면 뭐야? 아 빼고, 버지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뭔, 아버지,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미안. 아니, 야, 아니 야, 아씨 빼고 버지야! 이렇게. 미친놈 같아. 아니, 왜 이게 아버지야? 야, 봐봐. 아! 보지야! 이렇게 괜찮잖아요. 그만해, 이거. 그만해. 편집하기 힘들어. 봐봐. 아니, 저번에는 한 번은 이런 게 너무 또 너무 과도한 아버지들이 있거든. 과도한 아버지. 그 기차 안에서 이런 게 있잖아. 애가 좀, 아빠만 하니까 조용하네! 조용하라고! 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 같잖아. 아빠, 이거 아빠. 이 놈식이, 기차 안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조용하네! 뭐, 애가 뭐, 나도 또 있다가 아빠 창밖에 이놈식이! 조용하라고! 그러니까 뒤에 할아버지 일라고. 야, 이 새끼, 니가 다시 그런 새끼야! 우리 집 같은 상황. 너희가 조용해, 니가 조용해! 하면서 뭐. 또, 그래, 과도한 아버지들이 있다고. 남을 너무 또 의식하는.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비교적 별거 안 되는데, 병원에서 솔직히 떠들면 병원은 솔직히, 이게 뭐, 솔직히 나이로 환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아파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애를 막 뛰게 하고, 어머니가 그냥 잡지 보고 앉아있다는 거는, 소아과 이런 데는 상관, 소아과는 시끄럽잖아. 근데 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솔직히 주의를 시키는 게 맞아. 왜냐면 오늘 내일 하는데 저쪽 가고 애들 막 가위바위보 짱, 깽, 뽀 해버리고 막 고무줄 해버리고 이러봐. 매기는 거지. 그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애가 아무리 귀엽더라도 이렇게 막 예쁘게 막 자기 눈에는 예쁘게 보이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고 저 호로쉐키라는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저번에 누구 좋아해서 축구선수 그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김병지 씨 말씀하신 거. 아기들 싸움 나가지고. 예. 서로 자기 아기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고소까지 가고 막 이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 정말 아기들을 좀 우리나라의 그 희망인데. 네. 잘 키워가지고, LG 같은 애들이 안 나오도록. 아, 그러니까 왜 맨날 아니, 저한테만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 아, 맨날 날, 아,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웃기려고 그랬지. 예. 근데 그런 것도 딱 이게 지금 세대가 너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그러면서 이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끼는 거 떨어져서 이웃과도 진짜 이 그것도 어쩌면 애들 학생들이잖아. 옛날에는 진짜 우리 때리면은 딱 때리면 서로 맞은 애 쪽이 더 미안해하고 창피해서 아빠가 그러니까. 아유 진짜 아유 미안해요 이러면 아유 진짜 우리 승민이는 너무 주먹이 쎄야 그러면 때린 쪽에 아빠가 뭐냐면 어디 충청도야 충청도 때린 쪽에 아빠 아유 그래도 원포지 쓰리강냉 이거 두 강냉이밖에 아직 안 돼요 더 태권도 보내야지 왜 충청도야 나 부산인데 그러니까 그런다고 세 개 부러뜨리면 야 하나 더 부러뜨리면 쓰리강냉이가 되는 거지 이랬어 우리 동네는 얼마나 화해 애들 이빨 아 충청도유 아예 이 있잖아 혀가 애들 다 나온 줄 기형인 줄 알았어 우리 애들은 혀가 다 나와 있어 이가 다 두 개씩 없어가지고 예 네. 그 이런 거 같으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 솔직히 아이들에게 뭐 솔직히 가정교육이라는 거 솔직히 누구나 흔하게 하는 얘기인데 모든 가정교육이 남들 상대방을 볼 때만 가정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 먼저 본인의 자식 먼저 교육을 기본적인 걸 먼저 예절부터 가리키고 나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게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호러 쉐키가 되지 않도록 네네. 우리 부모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이 또 필요할 그런 때네요. 에이제이의 뜨끈뜨끈뜨끈뜨끈한 코
싹싹한다 이슈 아깨패. 크게 말할 때 좀 뛰고 말해. 이제 피크가 뜨잖아. 아니야, 어차피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네. 아 이거 또 경춘선 씨가 이거를 예, 사연을 저쪽에도 보내주는 사연이에요. 멀리 있지만 예, 항상 우리 곁에. 네. 오늘 섹스앤더 깊이의 사연 제목은요. 이 남자 왜 보자고 했을까요?예요. 뭐? 이 남자. 아 경춘선 닮아가 버렸네. 아 나 이상하네. 지금 혀가 왜 이렇게 말리냐 오늘. 이 남자 왜 보자고 했을까요? 네. 사연 갑니다.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인데요. 헤어진 이유는 서로 결혼 정령이 되었는데 남자 쪽 집안 사정이 안 좋아 결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서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 제가 헤어지자고 했었어요. 헤어질 때 울더군요. 기다리겠다며. 헤어지자고는 못했지만 못 잊어서 약 1년간은 연애하는 것처럼 만났어요. 다른 점은 제가 일방적인 연락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만나다 다시 잘 되려나 했는데 친구들한테 저 만나는 걸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나 정리하라고 마음 준비 중이구나. 더 이상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연락 끊어야겠다. 그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그간 연애 안 하고 혼자 잘 살면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는 사람 있냐며. 그러면서 밥 먹고 데이트하자며 평일에 근무 시간에 또 전화가 와서 사무실로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자연스럽게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냥 왜 자꾸 자기를 만나자고 하냐 했더니 그냥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헤어지고는 또다시 연락이 없대요. 뭔가 자기만 흔들리고 사라진 느낌이라 뭔가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또 연락했다가 좀 놀다가 또 끊기고 연락했다가 또 끊기고. 네, 이게 세 달 정도 지난 일인데 그저 마음이 정리용으로 자기를 만나자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심심해서 만나자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딱 봐도 그냥 요거는 유부남이구만. 유부남이 유부남은 아니래요. 유부남은 아니래요. 아니라고. 결혼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았는데 속이는데 아니죠. 유부남은 아니더라도 여자친구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여자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이 여자가 분명히 있는 거야. 100% 여자가 있거든 지금. 아니 부모하고도 이제 막 다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다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결혼이 파토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만나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는 있을 수 있다고요. 제 말은. 내가 볼 때 100%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여자분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남자한테는 마음 뺏기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미 마음을 뺏겼어. 지금 마음을 뺏겼다고. 왜냐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했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자가 조금 있다가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보고 싶다 나오라고 하면 여자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세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의 여자들은 헤어지고 나면은 딱 잘 있던데. 아니, 남자들이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자들은 딱 있더라고. 딱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아직 못 잊은 단계야. 우유부단하네. 우유부단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연락은 계속 주고받다가 하다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연락하다가 걔가 받기만 하다가 얘가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잘 되는 줄 알았다가 또 3개월 정도 연락 없다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잘 되는 줄 알았다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반복한 거죠. 3개월마다 계속 연락 온다고. 그렇게 됐다.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원양어선 타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3개월마다 어디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죠. 비둘기 아빠라서 3개월마다 딴 데 가서 딴 여자랑 3개월 살고 아니지, 다시 오고 이럴 수 있죠. 아니, 일본 가서 호스트바에서 일했어. 딴 데 가서 돈을 벌어. 3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오는 거야. 데이트 비용을. 그래서 네. 다 만나고. 또 돈 다 쓰니까. 네. 돈이 없잖아. 그죠. 창피하거든. 남자는 돈 없으면. 그래서 그죠. 다시 또 3개월 또 일하고. 다시 와서 근데 나이는 안 나오지. 나이는 안 나왔는데 근데 이 여자분인데 제가 봤을 때 남자의 습성 중에 가장 저희들도 나쁜 습성이지만은 늑대의 가장 나쁜 습성이 하나 있어요. 술 먹으면 전화를 이쪽 저쪽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헤어진 여자친구. 그러면 그 사람은 속상하니까 좀 기간이 얼마 안 됐겠죠. 1년이고 막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두 달, 한 달 정도 되면 오래 만난 기간이 앞에 있으면 전자에 있으면 그래서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나 너네 보러 갈게 집으로 갈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만난 줄 알고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또 성관계를 가지면 여자들은 또, 아, 이 사람하고 또 다시 잘 되는구나 하고 또 밥 먹고 또 자연스럽게 하다 또 남자가 또 딴 여자 만나고. 이래버리고 그 남자가 반복을 해버리면 그건 진짜 개새끼거든. 호러새끼예요, 호러새끼. 이게 호러새끼로 원래 가야 돼. 이 남자가 저럴 수 있어. 메멘토 있지, 메멘토. 그 단기 기억 상실증. 이제 만나고. 만나고 또 하고 또 기억, 이상한 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어디서 봐. 어제 내가 뭘 했지? 오랜만에 3개월 후에. 네. 자기는 계속 만나는 줄 알아. 처음 만나는 줄 알고. 까먹으니까. 오랜만에, 어제 만났구나. 또 연락할까. 이 별,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해서 안마는 우리 언제 그러다 좀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처음에 마음에 들어서 근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나가다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옛날 누가 그랬다던데 연예인 중 누가 나이트 클럽에서 자기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부킹을 했는데 술이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 와이프 번호를 땄대. 와이프를 만났다고요?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를? 자기 와이프를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는데. 네. 아 결혼 중에?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와이프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연락처를 번호를 땄대. 이게 와이프가 여기 미친놈아 정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은 내가 말 못하겠네. 아 이거 방송에서 아직 나왔는데 이야기가. 그래요? 아 와이프 전화번호 따서 근데 와이프 형사 근데 되게 웃기다. 그 와이프도 나이트를 다닌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와 그것도 웃긴 얘기다 그것도. 아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예. 근데 이런 참 이런 거는 비일비재 섹스앤더기 피해서 뭐 다루기 전에도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술김에 어떻게 하다 그날 또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전자에 또 내가 어떤 여자친구가 또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술을 먹다 보니까 이성을 잃다 보니까 또 다르게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되게 사람을 볼 때 한 사람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을 이 근본을 봐야 되는데 자 근본을 못 보고 자 껍데기만 본다고. 그 내가 그러니까 형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누가? 형의 근본을 안 보고 결혼한 거냐 지금. 근본을 봤지. 임마. 무릎팍 잘 나갈 때만 본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근본이 뭐야? 내 무릎팍 안 할 때 봤어. 무릎팍 안 할 때? 그럼 까대기 하는 건 봤잖아. 뭔 소리야? 형수한테 말 걸는 거. 까대기 뭐야? 까대기. 헌팅. 나는 왜 말 돌리지 마. 아니 형수한테 헌팅했잖아. 형이 우리 와이프 듣고 있어. 니 죽인다. 니 죽일 거야 아마 죽여. 일단 동혁이 먼저 죽이고 오시다 그래. 아니 근데 사람이 그런 거야. 만나보면 우리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평소 이미지. 나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이미지가 한것 좀 남루하고 좀 주리하고 사투리를 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무식할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어. 우리가 LG를 볼 때 굉장히 또그 이미지 그만 아니야 세련되고 아니 세련되고 좀 뭔가 잘 놀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오늘 은근히 칭찬하시네요. 은근히 뭔 칭찬해 네. 그냥 웃으면서 뭔가 지금 하나 나오려고 하는데. 아, 겁먹지 마, 너 왜 그래. 우리 서로 헐뜯고. 내가 진짜 형수만 안 친하잖아? 형 완전 조졌어, 내가. 봐봐.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사람이 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의 다른 면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의 안에 그 깊이를 봐야 된다고. 네. 그래서 섹스앤더 깊이.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겉만 보니까, 특히 여자들은 그렇잖아. 여자들 요즘 뭐 드라마에 뭐, 요즘 그 유명한 친구 누구, 응팔인가 어디 나오는 유명한 네네. 박보검인가. 그 친구 요즘 막 핫하잖아. 아, 요즘에. 응팔 멤버들이 좀 핫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전부 뭐 좀 이슈 되면은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외모하고 그런 것만 보고 막 또 좋아했다가. 예, 맞아요. 또 또 이래 갔다가. 그냥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좀 저 사람 좀 진실돼 보여서 난 좋은 것 같아. 요렇게 좀 좋아하는 취향을 좀 막 바꾸면은 연애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드라마 같은 거는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에도 아 저는 저 사람이다라고 또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또 예능인들은 또 그게 아니고 웃겨야 되고 우리도 자신도 낮춰야 되고 안 했던 것도 한 것처럼 또 해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또 거짓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인이 참 힘든 거야 정말. 바보 되기도 쉽고. 솔비 같은 애 봐봐. 얼마나 지금 바보 돼 있는데 그런 친구도 얼마나 똑똑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노래도 잘하지 그림도 잘 그리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항상 그 항상 좀 눈을 딱 좀 이제 그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길러야 되는데 이게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 팟캐스트만 해도 지금 몇 천 가지가 있거든 들어보면 또 이야기 다르고 저 이야기 다르고 항상 혼돈의 시대라고 혼돈의 맞아요. 시대 그리고 주위에서 또 하는 얘기도 너무 짧으니까 아까도 모르게 쉽게 얘기했지만은 이런 뭐 댓글이나 게시판이나 하나하나 그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솔직히 내가 얼마 전에 저 음식점을 차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10명이 맛있다고 하는데 한 명이 이거 좀 싱거워요. 똑같은 음식인데. 근데 그게 귀에 자꾸 거슬리는 거야. 아, 근데 저걸 하나 신경 쓰자면 내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고. 원래 그 칭찬은 아주 작게 들리고. 맞아요. 남들의 그 핀잔은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꽂히더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주방장하고도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주방장 딱 한마디 하더라고. 나도 요즘에 그 예능 프로 대신에 교양 프로를 많이 하니까. 네. 옛날에 그 예능 할 때는 뭐 이런 새끼 뭐 못 웃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로 뭐 말 많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많은 악플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투리 쓴다고. 그쪽 그쪽마다 이게 틀린 거야. 서로 생각하는 게. 사투리 쓴다고. 나는 이 참 이게 사투리를 고쳐야 하나. 네. 뭐 학원을 나는 근데 만약에 사투리가 없고 형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민입니다. 뭐 안 되잖아, 지금. 정확히 저 뭐가 안 돼? 톤이 지금 아니, 뭐가 안 뭐가 돼? 안 돼. 어? 이렇게 끌잖아. 어. 봐봐. 나는 그래도 충청 사람인데 나도 어. 아, 형 그러지 마. 이러다가도 나 봐봐. 충청도야, 충청도. 봐봐. 네, 안녕하세요. LG의 이주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충청도요. 해 봐. 아니라요. 어.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나 따뜻하면서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봐봐. 되잖아. 야, 봐봐. 봐봐. 나 형 안 된다니까. 난 봐봐. 예. 아,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 열받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서울에 태어난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냐, 아느냐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예전에 부산 살 때. 네. 서울에서 막 뭐 이렇게 왜, 막 놀러 와.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 야, 야, 부산, 아우, 사투리, 하거든. 네, 네. 근데, 어, 집이 어디십니까? 하면, 저 서울이요. 그러거든. 네.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다 천안, 아산. 맞아. 의정부. 의정부. 어. 그러니까 요즘에 일산 백마역 사는데 다 구동 산다고 그래. 어. 그러니까 한 시간 거리들은 수원 이쪽이잖아. 동탄 이쪽에다 다 서울이라고 그래. 근데 봐봐, 이 사투리를, 어? 물론, 이렇게 말하더라고, PD들이나 CP들은. 그래도 방송하는 분이, 예? 방송 안 하시는 분이면 상관없지만, 방송하시는 분이면, 표준말을 쓰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준말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한테? 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했어. 아니, 어. 그러면은 좀 외국인들은 왜 쓰냐고, 어. 방송에서. 영어하는데, 그지? 말도 완전 잘 못하잖아, 외국인들은. 어. 안녕하세요. 우승민입니다. 우승민 진짜 재직나요? 이거잖아. 그거는 재밌다고. 그래. 어, 재밌다고. 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어? 사이즈를 더 길르단 말이야. 호동형 사투리 표준만 못 쓰잖아. 이경규환 씨 사투리 표준만 못 쓰잖아. 똑같잖아. 형이 사이즈가 더 커봐. 말 못해. 아우 너무 웃겨. 사투리 구수해요. 100% 간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그래. 있구나. 나는 이제 노력을 하려고. 사투리를 고치려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 아니 고치면 안 돼. 형의 가장 장점이나 단점이지만은 표준말을. 아니 저는 표준말을 쓰려고 했어요. 네. 예? 아니요. 언제부터 표준말 썼슈? 아 그래 내가 내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아지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에서 작가가 이러더라고. 저번 주에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로 그냥 아 표준말 좀 써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 그까진 아닌데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장수 우승민입니다. 이까지 딱 하고 순간 내가 멘붕된 거 멘붕. 와 그 다음 거 생각 안 나지. 아니, 세상에 이런 병신이 없구나. 막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한 거야. 어 내가 뭔가 지금 왜 굉장히 초라해지고. 그리고 그 지방에 부모님이랑 잠깐 만나고 오면 더 세지잖아, 그게.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어. 와, 그래가지고, 예, 보시죠. 바보가 된 거야, 바보가. 아, 나 그 느낌 알아. 어? 아니,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이게 정말 이 방송도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쵸, 그쵸. 어? 우리 봐봐. 무슨 저거, 김유신. 어? 옛날 신라시대 사람들이나 네, 백제 사람들 옛날 영화 있었잖아 황산벌 같은 거 아,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요 이 양반들이 맞아요. 다 사투리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땐 더 심했지 더 심했지 그 영화도 있어요 황산벌 보면 더 욕도 많이 나오는데 내가 형 얘기 지금 들으니까 뭐냐면 그렇게 PD들이 얘기할 정도면 어 전국 방송이잖아요 서울에 사는 드라마는 서울 거만 6시 내공이 따로 하고 저쪽 거는 따로 하고 부산은 부산 사투리 따로 하고 채널을 다 그냥 나눠놔야 돼 어 나라 아 진짜잖아요. 저기는 표준말만 나오게, 저기는 부산만 나오게, 광주만 나오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보면은,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왜 그러시오? 뭐.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그 뭐. 이순신이나 김유신이 그렇게 하잖아. 근데 약간 흉내는 내는데 굉장히 어설프다고. 그런 옛날 맞아요. 말들, 어? 오리지널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 아, 정말 그런 좀 느낌을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 표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같은 경우는 충무공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있잖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이게 표준말이 아니야 또. 또 그건 표준말이 아니라는 게라. 아니 원래 표준말은 아나운서들이 쓰는 그 말이 표준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표준말인데. 이게 또 이 서울 사투리야. 서울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이 이제 본이니까 일단 그렇게 뭐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형 말대로인데 사투리 같은 것 같다 나는 진짜 나쁘게 생각 안 해. 형이 가장 장점이나 단점이지만 장점에 가까워. 내 가장 컴플렉스가 사투리거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또 저도 근데 저는 아니, 한 번씩 이러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부부 싸움 할 때, 야 사투리 쓰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고. 아 기분 그건 나쁠 수 있어. 왜? 난 형 왜요? 형 말하는 거 진짜 솔직히 지금도 기분 나빠. 내 말투가 아니, 내 말투가 약간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뭔가 화가 난 듯한 느낌이 든데. 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표준말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슈. 없슈? 그냥 가면 없슈? 되지. 근데 드라마도 형 말대로 알겠슈.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순신이나 뭐 이렇게 백제 시대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영화인데
거북선은 다 됐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이순 씨는 서울 사람이야. 이순 씨는 충무공이잖아요. 충무라고. 충무공. 충무공. 예, 네, 충청도. 충무 알았다고 충무공이야. 그 충무 그 온양에 가 아산 그 충무김밥 아산 충무 어? 거의 온양이잖아 아산. 아, 그 거의 서울 네. 쪽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죠 천안 옆에 온양 충청도예요. 온양 온천. 충청도 분이시죠. 네, 그 현충일 다 그쪽에서 하잖아. 현충원이 거기 있잖아. 근데 이런 거지. 어, 딱 사도 멋있게 딱 해야 하나. 거북선은 다 됐는가? 앞을 따르라! 이렇게. 야, 따라올게, 안 따라올게요. 이런 걸로 그냥 드라마로 가야 돼. 그치, 근데 그 봐봐. 그렇게 그래. 하면은 또 이순신을 희화한다고 맞아. 욕을 하는데 그게 희화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이순신을 우습게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나라가 표준어가 진짜 우리나라에 다가 아니거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도 사실상 된 게 옛날처럼 안 되는데 요즘 뭐 범죄와의 전쟁 막 이런 영화도 보면 각 지역마다 건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가장 특색을 잘 표현해내잖아. 그러니까 더 사실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표준말을 쓰는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그 70% 사람들은, 어? 항상 거의 서울도 다 지방에서 올라온 거야 거의 다 보면. 솔직히 서울 토백이가 네. 몇 명이나 있냐고 여기. 서울에도 지금 유명한 막 이런 집 같은데 보면은 거의 다 뭐 전라도 뭐 부산 그렇지. 뭐 충청도 이런데 서울 토백이들이 돈 많이 본 사람보다는 지방 사람들이 더 이렇게 쫙 올라와서 한 사람 다 들어가서가 더 많아요. 식당 같은 것도 진짜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오늘 주제가 근데 주제 뭐였어? 아니 이거 뭐 남자가 뭐 하는가 지금? 아니 남자분이 자꾸 3개월 하면 연락 왔는데 왜 표준어 얘기를 하냐고? 얘가 왜 산으로 가냐고? 맞네. 얘가 표준어 어? 학원 갔어 지금. 에? 3개월 동안 표준말 배우러. 어? 죄송한데 형님 자꾸 개소리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이 지금 조금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자친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남자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실하게 잡고 싶어하는 걸 나한테 묻기 전에. 우리한테 묻기 전에 고민을 적기 전에 그 상대방 1대1의 당사자들한테 맨투맨으로 먼저 나 왜 만나냐 너 나랑 다시 만날 자신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자 하고 확실하게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근데 그 상대방은 내가 봤을 때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정 남자가 없으면은 여기 김경진이하고 LJ도 경춘선이도 있으니까. 아 경춘선 먼저 가자. 우리. 근데 어차피 경춘선이 데리고 갔다가 좀 이쁘면 내가 뺏으면 되니까. 아니 근데 춘선이도 지금 눈이 굉장히 높더라고. 완전 높아. 쟤는 머리 긴 여자친구. 저 그냥 스포츠 막 이런 거 있잖아. 머리 짧은 거 상고머리 좋아하더라고. 춘선이가 옆에 없지만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포근하고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우승민 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단 뭐 안 만나는 게 좋지. 네. 왜냐면은 이런 만남은 우리 남자지만 늑대 같은 습성 있잖아. 결국 무의미하고 자기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네. 네? 주위에 있는 정말 자기를 아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네요. 네. 사랑이라는 건 항상 기다리다 보면요. 언젠가는 꼭 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Radio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